전북 남원시 보건소가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보도에 신서유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의 보건소 치매안심과에서 치매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치매 환자이며 지원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연간 총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시민에게도 조기검진 서비스, 검진검사비 지원, 1대1 방문 후 사례관리, 외부기관 무료치매 예방교육 등 어르신쉼터 운영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치매 극복 캠페인을 진행하여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주간 행사, 기념식 행사, 전국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 관리에 힘써가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85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 치매 환자 수는 약 4만 8천 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변하는 이때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를 더 확보하고 치매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